고은성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은 7 노랑 1 연두가 아니라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1시 쪽이 아니야. 아 11시 자꾸 왜 1시라고 하지. 일단 11시 쪽에 한큐 아이디 쓰고 있는 모상형 프로토스, 그리고 7시 쪽에 노랑 색깔, 그렇죠, 위코코 아이디 쓰고 있는 고고고 검은성 선수입니다. 야 일단 모상현 선수가 아까랑 투원이랑 똑같은 위치가 딱 걸렸거든요. 아까 센터에다가 게이트 지어주면서 빠르게 다크, 그렇죠, 다크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일단 과연 고은성 선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상현 선수가 이번 시즌 0승 4패였는데 방금 이기면서, 그렇죠, 신광수 선수를 꺾어주면서 드디어 첫승 1승 4패가 됐고요. 네, 그에 반면 지수업자팀 고은성 선수를 보면은 9승 5패 지금 랭킹 2위, 지금 점수가 1400점에 1400점. 야 1등 전국간 1900점에 이어서 2등이거든요 1400점. 상당히 많습니다 점수. 9승 4패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뭐 거의 뭐 2승 1패를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고은성 선수가. 야 고은성 선수가 확실히 잘하긴 합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고은성 선수가 지금 지수업주 팀이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리코 LDH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3번 남았어요. 3번. 어우 동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노바이 반갑다. 아직 3번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수업주 팀도 만약에 오늘 이기고 내일이 한다 또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럼 3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어 소진님 반갑습니다. 또 추천하고 도망가십니까? 선집 엔소진 상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소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테란이 엔서치 늘 안하죠. 그렇죠 엔서치를 했으면은 원서치였을텐데 일단 엔서치를 안하고 바로 욜로 갑니다. 어 소진님 바로 갔네요. 좋습니다. 노바가 뭐하노. 일단 프로토스가 지금 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한 출발해주고 있고, 근데 가스 조절을 안하고 있어요. 가스 조절 안하고 있고 테란은 일단 가스 조절하면서 팩토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3서치고 테란은 2서치, 그렇죠, 바로 대각으로 가는 판단 좋아요. 지금 고은성 선수가 대각으로 가는 판단 좋고 고은성 선수가 여기서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저 팀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드라곤 한기 나왔고요. 드라곤 기가 나오면서 일단 21대, 그렇죠, 인구수 21대 바로 넥서스 바로 박아버리겠다. 바로 박아버리겠다고 모상현 선수가 지금 꼬은 게 뭐냐면은 두 번째 파일럿, 그렇죠, 두 번째 파일럿은 마당에다 지으면서 약간 안 보이게, 그렇죠, 이거 낚시거든요. 이거 내가 전진 건물 했다고, 어우씨 뭐야, 네 전진 건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약간 좀 머리를 썼죠 지금 모상현 선수가. 어 지금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모상현 선수. 이러면서 지금 마린 3개나 뽑아주고 있고 벙커 지어줍니다. 모상현 선수도 프로브가 죽지 않는 헌에서, 그렇죠, 이런 게 좋아요. 지금 차라리 죽는 것보다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첫 번째 드라곤은 뛰고 두 번째 드라곤은 수비합니다. 수비하는 모습이고 고은성 선수가 과연 어떤 게 어떤 건물이 올라갈지에 따라서 완전 빌드가 갈리거든요. 모상현 선수는 그렇죠 로보틱스거든요. 원게이트 로보틱스 그냥 무난하게 출발한 거고, 고은성 선수가 엠벨을 지을지 아니면 아카데미 지을지 아니면 투팩을 지을지 과연 어떤 것부터 먼저 올라갈지 보는데, 지금 가스가 80밖에 안됐고요. 일단 탱크 한기 퉁. 어? 이거 드럼 빼야죠 모상현. 어? 어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 어? 이
이 드라군 멍청한 새끼. 와, 뒤로 쭉 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뒤뚱뒤뚱하다가 죽어버렸죠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모상현 선수가 아니라 고은성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엠베, 그렇죠, 엠베 짓는 것보다 아카데미 지으면서 약간 3탱크 한번 찔러도 되고요. 한번 찔러도 되거든요. 왜냐면 드라곤 한 개가 잡혔기 때문에 찔러봐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안 찌르면서, 그렇죠, 엠베랑 아머리 올라갑니다. 엠베 아머리 올라가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약간 좀 업그레이드 빠르게 해주고 있고 아카데미까지 올라갑니다. 야, 이거는 고은성 선수가 진짜 안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라면 엠베랑 아카데미 두 개 중에 거의 하나만 짓거든요,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지만 두 개 다 지어주면서, 야, 안 진단 마인드 약간 좀. 오,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고은석 선수가. 이러면서 모상현 선수는 투게이트에서 옵저버터리, 그렇죠, 옵드라죠, 옵드라 옵드라 해주고 있는 반면에 테라는 아무리 올라가면서 원팩이죠 아직까지. 야, 이게 아직까지 원팩이어가지고 이게, 야, 그렇죠, 이제 투팩, 이제야 투팩이거든요. 이러면서 모상의 선수는 3명이 먹고 있고요. 각수님 부르지 마십시오. 진경 지금 죽었습니다. 어, 소울님 다시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투팩, 투팩, 투팩에서 일단 스캔 뿌렸거든요. 스캔 뿌리면서, 어, 스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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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곳 뿌린가요? 뿌렸나요? 아니죠. 아, 본진에만 뿌렸네요. 본진에만, 본진에만 뿌렸어요 지금. 본진에만 뿌렸고, 이러면서 4게이트까지 늘어나는 모상의 선수. 이게 테란이 너무 안전하게 해가지고, 아, 이게 약간 좀, 그렇죠, 프로토스가 약간 째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6드라, 8드라 밖에 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옵저버가 지금 확인합니다. 그렇죠, 모상현 선수가 확인합니다. 확인했죠? 확인했어요. 2개, 아, 2팩이구나. 아, 2팩, 2팩에다가 밑으로 내려가야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좀 더 빌드 확인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확인했, 어, 안 보입니까? 시야가 상당히 좁네요. 시야가 좁아요 지금. 안 보이나요? 아, 이거, 야, 고은성 선수가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잘 잡았고요, 상당히 잘 잡았고. 이러면서 지금 5게이트가 아니라 4게이트에다가 아둔 3명이를 만약에 봤더라면은 12시를 그냥 바로 째도 되거든요. 아, 근데 옵저버가 3명이를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고 이제 봤죠. 이제 봤기 때문에, 아, 3명이를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프로토스가 생각할 게 뭐냐, 게이트를 쫙 늘리면서 발업을 빨리 하면서 약간 안 먹게, 못 먹게 하겠다, 약간 천천히 먹게 하겠다, 아니면 12시를 그냥 바로 째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12시를 쬐입니다. 야, 일단 12시를 안전하게 째주는 모습에 지금 모상현 선수, 그렇죠, 왜냐면 테란이 3명이를 먹을 것 같으니까 모상현 선수는 그냥 바로 째면 되고. 이거, 어, 3탱크밖에 없으면 이거 싸먹힙니다. 야, 이거 모상이 좋아요. 이거 무브 찍어야죠 드라곤. 무브 자라, 무브 무브 해 무브. 아, 이거 3탱크 딱 자르고 다시 또 빼주면서 커맨드 떠드득 떠드득 또 때리고요. 어, 좋습니다 모상현. 야, 모상현 선수가 딱 유리한 것만 딱 챙기고 빠집니다. 야, 사람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탱크를 세 마리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따먹고 싶다, 그렇죠, 좀 더 딸 수 있거든요 탱크를, 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욕심 낼 수도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천천히, 야, 천천히 해주고 있고. 테라는 현재 3, 4, 5팩, 6팩까지 늘립니다. 야, 6팩까지 늘리고 있고 아직까지 노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공일업 될 거예요. 공일업 될 겁니다. 야, 오늘 모상현 선수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움직임도 좋고 상당히 지금 12시도 잘 째고요 지금. 12시 상당히 잘 쬐었어요. 12시에 잘 쬐 모습이고, 탱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도 다 타주고 있고요 지금. 탱크 다 타져 있고 게이트도 잘 늘어놓고 있고요 지금. 6게이트까지
테라는 그에 반면 삼룡이도 아직까지 못 먹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못 먹었어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삼룡이 그렇죠. 삼룡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삼룡이 빨리 먹어야 되고 테라는 그렇죠.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일단 마인으로 시작 보여주는 모습 상당히 좋고 아 일단 공이업 됐어요. 지금 공이업 됐어요. 현재 공1업 됐고 여기 탱크라인 빡빡하게 그러면서 마인까지 꼼꼼하게 잘 심어주고 있는 모습. 어 짱순형 왔노? 이러면서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130대 110. 야 지금 마인 제거도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의 모상의 선수입니다. 마인 제거도 잘해주고 있고 아 고은성 선수는 어떻게 누워야 되거든요. 테란이 뭘 합니까 맨날 맨날 눕거든요. 그렇죠. 맨날 딥이 눕기 때문에 이번에 누워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8팩토리 야 이거 8팩토리까지 늘어납니다. 8팩까지 늘어나고 봄바람이 날리면 그렇죠. 지금 고은성 선수가 8팩토리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러면은 1업 타이밍 한번 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벌처 물량 앞세워가지고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야 마인을 꼼꼼하게 잘 심어주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일단 이러면서 마인 제거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고요. 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내일 또 멸망전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동현 선수가 멸망자 나왔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동현님 요새 바빠가지고 일단은 마인 그렇죠 지금 드라곤으로 소몰이 했어요. 소몰이 벌초보리 해가지고 벌초 또 잡아주고 있고요. 아 벌초까지 잘 잡아줬고요. 아 맞죠 빠무마 출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 바쁘셔가지고 거의 게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러면서 또다시 벌초 맨날 인텍님만 개인전 나오시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 마인 꼼꼼하게 잘 심어줍니다. 지금 고은성 선수가 이러면서 탱크 비율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지금 탱크 벌써 한 부대 됐고 6시까지 먹습니다. 이러면서 마인 아 마인 아 아 마인 아 마인 아 이러면서 풀오브까지. 아 고은성 선수가 그렇죠 요새 들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아 요새 뭐 토스가 많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테란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맵도 어 이러면서 근데 모상의 선수가 그냥 바로 한샷 마당까지 쬐입니다. 한샷 마당까지 쬐고 있고 모상의 선수 이런 건 좋아요. 지금 야 이렇게 파고들면서 6시 견제해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티 바라가님 반갑습니다. 6시 견제하는 거 상당히 좋고 일단 드라곤 비율이 깨지면 안 돼요. 지금 모상의 선수가 지금 드라곤 비율 깨지면 안 되고 이거 빨리 이거 하나라도 제발 한대. 아우 까비 이러면서 지금 물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대 160이거든요. 어 이러면서 드라곤 또 싸먹습니다. 지금 고은성 선수가 어, 너무 잘합니다. 지금 야 1업이거든요. 1업 어? 드라곤 녹았어 얘? 드라곤 녹았고 이거 드라곤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빼야됩니다. 어? 아 이렇게 되면 드라곤 비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다 깨졌어요. 지금 드라곤 비율이 다 깨졌고 이거 리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리콜 대비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거 설마 리콜? 리콜 갑니까? 모상현? 어 모상현 선수가 리콜 한번 딱 때려지면 또 모르거든요. 이거 드라곤 비율 계속 늘리고 있고 야 근데 이게 한 방이 너무 센데요. 지금 고은성 선수의 한 방이 갑니다. 갑니다. 갈렸어요. 그렇죠. 이거 맞아도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서 위에 대가리 여기 팩토리 공장장 위에다가 팩토리 위에다가 어 많이 왔어요. 아 근데 드라곤이 3개밖에 안 왔어요 지금. 아 이거 드라곤이 3개밖에 안 와버린 바람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 아 발업도 안 돼있어 지금. 아 모상현 지금 실수했는데요 이거. 아 이거 발업도 안 돼있어요 지금 모상현 선수가. 아 가슴 아파도 아 이렇게 되면은 고은성 선수의 한 방을 프로토스가 막아야 돼. 프로토스와 테란전 뭡니까? 아무리 게임이 불리하더라도 이 한 방 테란의 한 방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아 이거 발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발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아 이러면서 시즈 언덕에다가 내기 있고 마당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아 이거 발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 못하고요. 아 이것도 뺍니다 지금 모상의 선수. 발업이 언제 되죠 지금? 발업을 이제 찍었나요 설마? 아 이거 마당 쪼여지면은 여기 지금 게이트를 부랴부랴 뒤늦게라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모상의 선수가 해야 될 거는 어차피 본진에 지금 고은성 선수가 본진에 막는다 급급하거든요. 1병력으로 미네랄 멀티 그리고 6시 멀티 동시에 타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진은 그냥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비터만 살리고 만약에 아비터 리콜이 된다. 아! 안돼 깡통. 아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까. 아, 저거는 아 저 황금 아비터거든요. 황금 아비터 아비터가 황금이 요새. 그렇죠 일단 6시 깨고 6시 깨는 거 좋고. 아 일단 여기 게이트 늘리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어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크한기로 그렇죠 이런거 프로토스 유저분들 이런게 중요합니다. 이런거 다크한기 가지고 이런거 가지고 이런거 때려줘가지고 넥서스만 살리면은 결국에 프로토스가 자원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런거 지키면 되거든요 지금. 모상의 선수는 약간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비터 있거든요 여기 한개. 이거 도망가야 돼요.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 도망가고 차라리 이걸로 리콜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어 일단 오 너무 잘 흘렸는데. 어 이러면 막을만 하죠. 그냥 벌처밖에 없거든요. 어 막을만 합니다. 그렇죠 6시 지켰고 12시 지켰어요. 12시 지켰고 6시는 깨졌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안 돌아가고 있고 이거 탱크가 다 흘렸어요. 바로 대충 바로 됐기 때문에 어 좋아요 지금. 모상현 선수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비터 한기 있거든요 여기. 아비터 스타시 필드 스타시. 어 좋아요 좋습니다. 야 이러면 막을만 하죠 지금. 막을만 해요. 이거 풀릴 때 싸먹기만 하면 몰라요. 아 근데 뒤에 도웁니다. 뒤에 도우고 있고. 아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렇죠 이러면서 다크. 아 여기 단호 갔어요 지금. 아 단호. 어 아비터까지 얼려버렸어요 지금 모상현 선수가. 아 모상현 선수가 아비터까지.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결국에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지금. 텐 안에 한 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병력이 아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지금. 갈팡질팡 지금 모상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비터로 때려야 돼요. 아비터로 그냥 계속 때려야 되고 지금 가스 팔 때 아닙니다. 가스 말고 그냥 미네랄만 계속 파면 돼요. 아하 그렇죠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죠 지금. 감독으로서 패배를 했거든요.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야 일단은 이거 싸먹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아 이것도 싸먹지도 못합니다 지금. 모상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비터로 5분 계속 때려야 돼요. 아비터로 이거 탱크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지금 고은성 선수가 여기 잘 돌아가거든요 갑자기. 여기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투베이스예요 지금. 본진 다 말랐고 마당도 다 말랐지만 여기 투베이스거든요 결국에는. 프로토스는 지금 12시가 돌아가긴 하나 지금 프로브가 많이 안 붙어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베이스 그리고 여기 투베이스거든요. 투베이스인데도 여기도 많이 없고. 아 이렇게 되면은 마이엔 유도타.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6시를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 모상현 선수의 생각은 뭐냐. 아 내가 6시만 안 주면은 내가 이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6시가 또 가스 멀티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심하거든요. 어 아비터 어 우리야 3마리에 죽었다고요? 아 아비터 너무 아까운데요 지금. 아비터 못 뽑거든요 지금 이제. 아 아비터 3마리까지 죽었고 인구 숫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86대 175
야, 이곳의 차이가 벌써 두 배 차이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지금. 아, 김선배 왔노? 아, 이러면서 여기가 너무 잘 돌아가요, 지금. 지새끼 마냥, 제리 마냥 먹고 있고, 아, 봤어요. 봤어요, 지금. 멀티 먹고 있는 거 봤어요, 지금. 아, 뒷골 땡기노 하면서, 아. 많이 안 왔습니다. 서울 멀지? 부산에서. 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그냥 벌처로 와가지고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 SCB까지 도로 가요. 지금 SCB가 용접까지 해주고 있어요. 짜작짜작짜작짜작짜작짜작. 아, 12시까지 지금, 어택 당하고 있고, 지지. 나오면서.